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명품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관련 소식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장진 코미디, 장진 영화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래 연극 출신인데, 그렇죠. 예,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코미디 작품 연극 서툰 사람들, 이것이 이번에 다시 공연된다는 소식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행사, 또 서울의 무료 영화 상연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요새는 5년이라고도 하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뮤지컬이 다시 돌아왔죠. 올해로 21주년을 맞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것이 그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어떤 그 형제의 감성적인 스토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형이 동생들을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막내 동생이 형이 싫어서 이제 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과 막내 동생과 그리고 또다이 형과 막내 동생 사이에 나타난 그 웨딩 이벤트 업체 직원, 뭐이세명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지금 형 역할로 출연하는 배우가 안재무 씨. 또 옛날에 그 액션 드라마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최근에 복면가왕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뮤지컬 친구라든가 셜록 홈즈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뮤지컬 배우로도 변신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형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전병욱 씨라든가 이동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형 역할을 이제 번갈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 역할에는 박유덕 씨라든가, 그리고 그룹 트랙스의 멤버인 김견우 씨, 그리고 원성준, 은경균, 이러한 배우들이 이 작품을 이번에 함께 하게 됩니다. 서두에 21년 동안 공연됐다 이런 얘기 나눴는데,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21이 갖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21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연을 1995년에 현대 토와토홀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초연을 하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제2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작곡상, 남우주연상 등총 4개 부문을 휩쓸었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일본 극단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라이선스 수출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거고, 21년이 지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분 수정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당히 올해도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초연 때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저작권 분쟁을 겪으면서 송사를 6번을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조기 폐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이라는 힘이라든가, 또 형제가 주고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울림, 이런 것 때문에 21년 동안이나 이 작품이 끊임없이 재공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이라는 숫자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숫자 3이랑 또 4천이 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이 작품이 3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이제 앙상블을 이루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공연했을 때 거기 출연했던 배우가 남경읍, 남경주, 최정원, 그야말로 우리나라 뮤지컬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네요. 초창기 1세대 배우들, 이 배우들이 공연을 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 작품을 거쳐간 배우들이 오만석, 박건영, 엄기준, 김다연, 송창희, 김무열, 카이,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그러네요. 배우들이 이 작품을 거쳐가면서 한국 뮤지컬계에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천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이 작품이 4천회 공연을, 총 4천회 공연을 했고,
아, 그동안 만난 관객의 숫자는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 뮤지컬에서 10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 예.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로서 상당히 보기 드문 대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계의 터줏대감으로 사랑은 비를 타고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런데 21년 동안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한 비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뮤지컬이니까 네. 아, 음악이 중요한데 이 작품이 굉장히 관객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뮤지컬 넘버들로 짜여져 있다는 거죠. 네. 이 작품을 작곡한 분이 최귀섭 씨인데 이분이 최창권 씨의 아들. 최창권 씨가 누구냐면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인 살짝이 없어요를 작곡했던 그분의 아들로서 아. 뮤지컬 작곡가의 끼를 이어받았고 네. 이분이 대중가요도 작곡을 했는데 네. 원준희 씨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오.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네. 그리고 변진섭 씨의 커가는 내 모습 등 이런 것들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분의 형이 최호섭 씨 바로 아.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이 노래를 불렀던 최호섭 씨. 예. 그 최호섭 씨가 90년, 80년대 말경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노래가 세월이 가면 아. 네, 아,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작곡했던 분도 최귀섭 씨. 그 최귀섭 씨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멜로디를 뽑아내는데 비범한 재능이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네. 세월이 가면 같은 걸 작곡했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 분이 이 사랑은 비를 타고의 뮤지컬 넘버들을 작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대중적인 멜로디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장진식 코미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장진 감독의 연극 서툰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장진 씨는 우리나라 연극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충무로에 있을 감독으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연극계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꾼이다. 그렇죠. 영화판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꾼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나리오 스토리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옛날엔 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천재라고 그랬었는데 예. 네, 그러한 재능의 소유자인데 장진 씨의 그 연극판에서 뽑아낸 스토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미디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서툰 사람들이고 네. 이것이 이제 2007년에 처음에 초연이 될 당시에 전성 매진이 됐었고 2012년에 다시 또 이제 다시 공연이 될 당시에는 인터파크 골든 티켓 어워즈 영국 부문 1위를 할 정도로 할 때마다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러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작품 제목부터가 서툰 사람들 뭔가 서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서툰 도둑, 서툰 집주인, 그 외 뭐 어떤 각종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영악하지 않은 사람들, 네. 서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서툰 사람들이 벌이는 소동 속에서 관객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뭔가 공감을 느끼는 것이 이 작품의 포인트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티격태격 뭐 소동을 벌이고 이 과정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웃음도 주지만 네. 어느 한순간에는 또 공감 속에 몰입도를 끌어내면서 코끝이 찡한 감동까지 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고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빵모자를 쓰고 나오시는 분이 김늘매 씨 같은데요. 도둑으로 나오나요? 근데 이렇게 개그맨들이 또 연극 무대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장진식의 그런 개그 코드하고 이런 또 개그맨들하고 또 맞기 때문에 그 배우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예. 분들 어떤 분들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장진 씨가 초마당발이기 때문에 연극계 코미디계 굉장히 그 이 인연이 넓고 그래서 장진 씨가 어떤 작품을 하면 의외의 캐스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과거에 장진 씨 감독 영화에 갑자기 원빈 씨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서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초연될 당시에 이 작품에 누가 출연했냐면 유승용, 한채영,
유승연과 한채영 너무 안 매치가 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영남, 예. 정웅인, 예지원, 유덕환, 김민교, 김슬기 그야말로 초호화 예. 캐스팅이 됐었는데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공연되는 서툰 사람들 여기에는 도둑 역할에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그맨 김늘매 씨 예. 그리고 이정수 씨 그리고 그 아이돌 출신인 오정혁 씨 이런 분들이 캐스팅이 돼서 돌아가면서 네. 하게 되는데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매칭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붙여주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아이돌과 개그맨 네. 그러니까 네, 아이돌과 좋아. 개그맨이 예. 동시에 연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같은 역할을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도둑하고 친구가 되는 또 다른 캐릭터 역할에는 예. 지금 또 박수인 씨라든가 애프터스쿨 멤버인 이주연 씨 네. 이런 분들이 또 캐스팅이 돼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저 대학로의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 최재섭 씨, 김철무 씨 이런 분들이 그게 활력소가 돼서 상당히 재미있는 극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 서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장진 감독이 연출을 한 건 아니죠? 아, 예. 연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진 감독이 주로 시나리오를 쓰면서 연출까지 겸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진 감독의 그 연극 대본에 연출은 윤정환 씨, 윤정환 씨가 맡게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유머 속에서도 감동이라든가 어떤 진지함까지 탁월하게 이끌어내는 연출력을 가진 연출가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연출가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장진 감독의 작품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번에도 굉장히 그 웃음을 보다 웃음 코믹 코드를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관객들한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연출자의 말은 이게 재미있게 만들어가면서도 그 속에서 일반적인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툰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뭐 페이소스라든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주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뮤지컬 사랑은 비릇하고 하고 연극 서툰 사람들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창작 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창작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인기를 끌어야겠죠. 인기 비결이 있을까요? 창작 작품의 인기 비결을 찾는 것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를 찾는 게 더 빠른데 아하, 예. 왜냐하면 예. 관객들이 아무래도 외국 대작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창작 작품은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제작자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어서 창작 작품, 창작 뮤지컬 이런 걸 하는 분들을 우리가 크게 좀 주목을 하면서 네. 좀 많이 조명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창작 작품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창작 작품이 외국 대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공을 했다. 21년 동안이나 계속 재공연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 비결은 아무래도 그만큼 작품성이 뛰어났다. 매우 작품성이 월등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국의 대작은 벌써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아 외국에서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막 이러면서 일단 이름만 보고 찾아가는데 네. 창작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도의 브랜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적으로 탁월한 내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창작 작품만이 가지게 되는 장점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외국 작품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공감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뭔가 같은 재미가 있으면서도 최후의 어떤 부족한 1%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한국 작품은 어쨌든 한국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네. 관객이 정말 공감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게 또 창작 작품을 보는 각별한 매력, 재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작품성도 뛰어나고 공감대도 이끌 수 있는 창작 뮤지컬들 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좀 소개해주세요. 네. 제3회 도림동 장미마을 축제가 도림 유수지에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30분 사이에 펼쳐지는데 주민자치 동호회 발표라든가 CMB 열전 주민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정보부스, 먹거리 장터 등이 행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제8회 성북 세계 음식 축제 누리마실이 성북로 일대에서 5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펼쳐지는데 뭐 다양해서 맛있다, 지역이 세계다 등을 모토로 대사관을 비롯한 문화 다양성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어울리는 그러한 음식 축제가 펼쳐지고요. 네, 22일이죠. 예. 예, 그리고 2016 열린 국회마당 아름다운 동행 국민과 함께 행사가 국회 잔디마당에서 5월 21일 토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그리고 주말에 특히 토요일에 주말 전통 공연을 하는데, 이 전통 공연은 저녁 8시 30분까지 펼쳐지고, 네. 그 외에 아트 페스티벌이라든가 한국 문화 축제, 북 페스티벌 등 6개 테마에 총 31개 프로그램이 펼쳐지게 되고, 네. 그리고 연극 2016 애꾸는 광대 공연이 서울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5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이것이 지금 5월 5.18 광주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예. 80년 광주의 그 5월을 온몸으로 관통해온 한 사나이가 5월의 상처를 치유와 희망으로 풀어낸 연극을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이거는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 도서관 강당에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상영되고, 그리고 귀향,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네. 이 영화가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영되고, 그리고 두근두근 내 인생, 강동원, 송혜교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5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상영됩니다. 네.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